이율래 권사님이 원장님이신데, 한국무용을 전공 하셨습니다. 전북대에서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분이 바로 이율래 권사님입니다. 여기 두 아들하고 남편 되시는 사장님들 거의 있습니다. 또 작년인가 재작년에 미인대회 출전했다고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또 대상까지 수상했다고 합니다. 또뭘 보여드릴까요? 여기 위에 보면은 말씀이 있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액자가 있습니다. 여기 밖에도 보면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또 여기 옆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행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기 지금 교회 달력이 있습니다. 전주 시은 교회는 김세호 목사님께서 담임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이율래 권사님을 뵙고 현대 어린이집에 대해서 소개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친구들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야겠죠? 지금 우리 음식 권사님이 맛있게 먹어요. 아이들에게 방송을 하고 여기 유면회 있습니다. 선생님 취재하러 오셨대요. 아, 우리 유면회 선생님 밥못 먹겠네, 인생. 우리 유면회 선생님이 너무나 예쁘고 착한 일을 많이 하셔서 오늘 신문에 기사를 내주시려고 현대 어린이집을 방문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실 거죠? 네, 알겠어요. 밥 맛있게 먹어요. 내려드렸거든, 좀 전에. 아, 그러세요. 아, 조금 앉아봐요, 선생님. 아, 또 왜? 아니, 저기, 일단 현대 어린이집 잠깐 소개하고. 나는 안 한다고. 아니, 이제 그거는 일단 그거고. 밥부터 먹고. 밥은 이제 이따 먹고요. 아이, 참. 진짜 부려볼까. 네. 반갑습니다. 응? 여보고 인사는 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아, 저는 현대 어린이집 대표이사, 이사장 겸 수사일장인 이율래 전도사예요. 출석하는 교회가 전주 시운교회. 네, 담임 전주. 목사님은 김세호 목사님. 네. 지금 또 전주대에서 신학 공부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그거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저는 전주대학교에서 신학대학원 복귀 상담을 전공했고요. 올해 2월에 졸업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은교회 새내기 전도사로 임명받아서 현대 어린이집에서 파송 받았습니다. 자, 현대 어린이집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여기 사회복지법인인데요. 언제 설립됐죠? 1991년도에요. 91, 2001, 2011년, 거의 20, 오, 한 7, 8년 됐죠. 아, 20대. 오래됐네요. 그런데 제가 여기 취임한 지는 20년 됐고요. 그래도 오래됐네요.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열두 성품을 닮은 그런 아이들로 인성, 지성, 영성을 갖춘 차세대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어렸을 때그 신앙이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신앙 교육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귀한 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교사들도 다 크리스천이고 주일학교 교사들이고 또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여섯 분 그렇게 저희 많이요? 어린이집에 같이 생활을 하고요. 지금
오늘부로 네. 총 정원, 97명 정원이 다 찼어요? 97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린이집도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고요. 네.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네. 또 저희 직원 선생님들이 총 직원이 16분이세요. 네. 네. 16분. 정말 아이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네. 같이 생활하고 있고요. 네. 또 저희 어린이집은 이제 홀타동복지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 10명. 네, 같이 생활하고 있고 네. 또 선교사님 자녀분들 네. 에스전도단 자녀분들 네. 목회자 자녀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네. 있고요. 네. 늘 믿음으로 아침에 예배하고 네. 또 오후에 예배하고 또 네.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오셔서 아이들에게 또 복음을 네. 전해주고 있어요. 아, 그래서 어떤 예. 개인적인 어떤 어린이집이라기보다는 예. 신앙 교육을 위주로 이렇게 예. 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너무 귀한 사역을 네. 하고 계시는데 저도 주일학교 출신인데요. 아, 네. 주일학교 때 못 모르고 다녔던 그때 그 시절이 그래도 그나마 저도 이렇게 특수목회라도 섬길 수 있도록 그 뿌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죠? 맞아요. 우리 권사님의 그 마인드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여튼 올해 한 해도 오늘 첫 1월 2일 첫 시작인데 올해 한 해도 귀한 사역에 하나님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저도 소망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 소망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끊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오늘은. 네.